네, 아하라 잉글리시 영문법 어법 구문 공부입니다. 87-2008번이네요. 어법상 괄호 안에 해당하는 말을 다음에서 고르면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10초 줄게요. 10초 동안에 풀어보세요.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 쭉 한번 해보세요. 모두 다 몇 번? 1번도 있고 또 3번도 있고 또 5번도 있고. 예,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세상의 모든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키워드를 먼저 붙잡아서 그 말이 뭔 말인가, 지금 이와 같은 문장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 속에서 문제로 나와 있는 이 나머지는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거기에는 어법이나 문법이나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실까요? books 그랬어요. 책들이 있대요. 다섯 권의 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one 하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권 책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겠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들을 말하겠구나 하는 것까지 생각해 버립니다. 그럼 답은요? 예, 3번이 되겠지요. the others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바로 잡는 데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여러 중에서 하나는 원이고 그 여러 개 또는 여러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들은 the others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 공부할 때 우리가 원과 the others 또 이런 것들 구별하는 게 많잖아요. 원과 the other 하고의 차이, 그죠? 또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서 또 그 중에 또 다른 하나, 어떤 것 하나, 그럴 때 another 같은 거. 또 some과 others의 차이, 또 some과 the others의 차이.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러면 지금 방금 해봤으니까요. 여러 중에 하나는 원이고 그 나머지들은 the others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이 여럿이 있을 때 하나는 원이고 그 정해져 있는 그 나머지들이니까 꼭 the others를 써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그 위에 있는 여럿 중에부터 시작해서 부정대명사의 용법 이거를 책에 있는 그대로 또 누가 가르쳐준 그대로 열심히 써가면서 익히고 열심히 소리내가면서 반복해도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고 시험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아하라 잉글리시는 바로 위대한 여러분들의 엄마니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가면서 정리해가는, 하나는 원하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하고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하나는 원하고 할 때 원, 이거는 원입니다. 여러 중에 하나 할 때 원. 그 나머지 이 댄서들은 잘 되라고 이렇게 띄워다 주더라. The others. 왜 선생님은 원이라고 하는 영어의 소리가 있고 the others라고 하는 영어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소리로 바꿔버리면서 그것의 뜻인 하나, 그것의 뜻인 그 나머지들과 연결을 해서 스토리텔링화 하도록 하는가, 그게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미저리화를 통해서
하나는 원하고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이 이미저리와 문장도 외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아 그때 춤을 추는 댄서들이 있었지. 그때 하나는 원했고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미저리화를 통해서 영원히 익힌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원하고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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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중요한 건요. 정해진 사람이나 사물 여러 중에서 하나일 때 원이고 그 나머지는 띠아더즈를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익혔었을 때는 그때는 완전하게 외운 것 같아도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장면을 이미저리화 시켰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다섯 명 중에서 한 사람은 자기는 지금 좀 쉬기를 원하고 있고 말이죠. 그 나머지 네 사람들,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이 장면의 이미저리와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There are five books. One is mine, the others are hers. 네, five books, 다섯 권의 책들이 더라 있습니다. One, 하나는 mine, 내 것이고 the others,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네 권을 말하죠. 그 나머지들은 are hers, 그녀의 것입니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이런 부정대명사의 용법 중에 one과 the others를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까먹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는 원하고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이미지리화 시켜놓으면 영원히 익혀버린다는 거죠. 하나는 원하고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하나는 원하고 그 나머지들은 띄워다 주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과 the others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